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전형적인 팬덴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계절이 바뀌는 게 딱 하루면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딱 하루. 갑자기 오 밤에 추워 뭐야 딱 이 느낌이면 이제 계절이 바뀐 거죠. 네, 네, 순식간에 한파만 몰아치면 이제 그렇습니다. 오, 이제 올해 그,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계절이 이제 그 황사, 폭염, 네. 그리고 네. 태풍, 비, 네, 비. 태풍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한파까지, 아, 네, 혹, 네. 네. 그 혹한기까지 해서 그렇게 사계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올해 다 했잖아요. 올해 네. 그 사계절 중에 태풍의 계절이 유독 길었고, 유독 길었고, 네, 올해는 그래도 황사가 조금 덜했고, 덜했고. 폭염은 뭐 예년과 비슷했고, 네. 이제 혹한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사계절은 더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다. 네, 그, 네. 그 어디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 건들지 마세요.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년에 연교차를 한 60도 정도 견디고 사는 예. 사람들이라 뭐 독하죠. 그 베트남 고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뭐 맵다 그러는데 우리는 청양고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네. 아, 고추 플러스 고추. 네. 네. 그렇죠. 아, 징글징글합니다. 네. 폭염이랑 태풍이 동시에 있어요. 물만두의 네. 나라입니다. 두 사람을 찜통에 넣고 찌는 네. 나라. 네. 네, 이제 여러분들 뭐 여름 시즌 버티느라 고생하셨고 네. 잠깐 그래도 한 10월 한 달 정도는 날씨가 아, 굉장히 아, 밖에 예, 이제 나와서 뭐 하기에도 좋고 뭐 우리가 뭐 물론 야외 활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될 시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날씨 좀 만끽하시면서 한 달 정도 즐기시고 예. 혹한기를 네,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선생님의 반팔 시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늘은 가을 맞이 기념 네, 그 한로드 드빌 같이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뭐 팬더인프 몇 개 리뷰를 했었는데 아, 전형적이죠. 네, 드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여기다 시연용 앰프로 놓고 쓰기 되게 좋은 앰프예요. 맞아요. 채널 분리도 잘 돼 있고 네. 뭐 가격이나 퀄리티 면에서도 네. 충분히 튼튼하고 네.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그 사용 편의성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튠 리버브는 그 이제 극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 톤을 들려주고 그 나머지 톤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보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네. 그런 이제 앰프인데 어떻게 보면 플랫폼 앰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플랫폼의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플랫폼에서 자기 스스로의 피지컬을 통해서 낼 수 네. 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팬더의 사운드에 대해서 엄청 관심은 있고 좋지만 너무 극단적인 뭐 편의성을 이제 좀 없잖아요. 편의성이 그렇죠. 편의성이 네. 없는 그런 앰프는 약간 걱정이 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한로드 시리즈로 네. 가야 돼요. 한로드 시리즈가 뭐 드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로드 디럭스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또 제일 유명한 것들이 한로드 드빌과 디럭스고 그 다음에 뭐 블루스리 이슈 네 블루스 주니어도 있죠. 네, 주니어 프로 블루스 네. 이런 그 한로드 시리즈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자체 내에서 개인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한로드 시리즈를 보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자, 이게 저희가 예전에 한 걸 보니까 드빌을 이게 지금 드빌 124 모델이거든요. 4? 네 번째 네 번째 버전. 3 모델이 2012년도에 저희가 리뷰를 했더라고요. 정말 오래됐죠. 8년 전에 리뷰를 했으니까. 오래됐어요. 그때는 저희 아주 쌩쌩할 때였죠. 초창기. 40대였는데 40. 그렇군요. 네. 저도 2012년이면은 30대 갓 도착했을 때예요. 그렇죠. 네. 야, 좋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제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이제 뭐 큰 변화라고 하면은 그때 셀레스천 G12P80 스피커 사용되었고 이번에 셀레스천 A타입 스피커 사용되었고요. 아, 그럼 뭐 전형적인 딱 들어갔네. 네, 그리고 그 24.26kg의 무게에서 이번 29.9kg로 무게가 좀 무거워졌네. 5k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패널에 원래는 블랙 버튼이었는데 화이트 버튼으로 바뀌어서 공연 시의 시인성을 조금 높여줬고요. 그냥 바꿔놓고 갖다 붙여 그냥. 아마 그렇죠. 바꿔놓고 갖다 붙이는 거지. 뭐 까만 건 안 보여? 뭐 여기에 지금 얘기가 연주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고쳤다 그런 네.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게 가장 큰 변화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9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좀 싸진 거 아니에요 좀? 이게 예 그때도 어차피 180에서 할인 적용됐었으니까 아~ 가격이 거의 8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다. 오~ 오히려 더 저렴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자, 여기 이제
주요 스펙들을 살펴보면 60W 3채널 셀렉션이 있죠. 노멀 네. 클린 채널이랑 드라이브 채널이랑 모 드라이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셀렉션 12인치 A타입 스피커 2개 들어가 있고요. 212죠. 그래서 네. 모디파이드 프리앰프 서킷 오버드라이브에서 더욱 명료해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디파이드 스프링 리버브에서 리버브 양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파인 캐비넷 소나무로 제작된 내구성 좋은 캐비넷이 있고요. 그리고 2 버튼 풋 스위치와 앰프 커버 예.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3 채널 셀렉션 예. 네. 뭐 이거 네, 거기에서 채널 셀렉트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듀얼 인풋 있죠? 듀얼 인풋은 인풋 1과 2가 그게 용도가 다릅니다. 예. 1은 그냥 일반 일반 피커. 그리고 이제 그 2에다 꽂으면 액티브 피커. 액티브 피커. 그래서 6dB가 감소됩니다. 2에다 꽂으면은. 예. 그리고 브라이트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 베이스 미들의 3밴드 예.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리버브 프레젠스 루브가 존재를 하고요. 이펙트 루프 익스터널 링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라이트 에이지드 그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쁘네. 네. 그리고 팬더의 원년 디자인 요소인 아이보리 색 포인터 노브 해놓은 다음에 시인성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네. 받아붙이는 그런 스펙.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이게 있잖아요. 풀 스위치랑 파워 앰프인 뭐 프레임프 아웃 이런 게 있는데 네. 진짜 트윈 리버브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뭐가 없죠. 네. 꽂는 데만 있고 빼는 데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꽂는 데는 또 엄청 많아요. 비브라토 원투, 노멀 원투.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펙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뭐 8년 전에 거기에서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변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기존은 뭐 비슷해요. 네. 네, 거기 같은 소리 납니다. 네, 여기 이제 볼륨 클린 채널 볼륨인데 한 2에다 놨네요. 우렁차죠? 네. 음장감도 좋고 이렇게 전형적인 낙원상가 소리. 나 맞아요. 사실 낙원상가 소리가 여러분들 그게 되게 우리가 뭐 맨날 낙원상가 소리 낙원상가 소리니까 촌스럽고 후진 소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낙원상가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의 예. 전형입니다. 예. 리버브 없는 거. 오 리버브 소리. 낙원다방 가서 커피 마시고 싶다. 아니 좀 낙원상가한 거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크레인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자 이제 드라이브 네, 브라이트가 드라이브. 지금 빠져 있었던 거였는데 브라이트 뺀 거예요. 그러게요. 살 밝아지네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브라이트네. 네. 야 지금 드라이브 채널. 매력적인 그 팬더 소리 그대로. 네, 아주 뭔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하게 먹는 그 느낌이 있네요. 진짜 그 예전에 어떤 뭐 3에 비해서 약간 에이징된 것 네, 같은 에이징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할로드 디럭스는 이제 스피커가 한 방이라. 네네네. 조금 답답한 느낌인데 네. 이건 시원시원하죠. 디비에 네. 어쨌든 212에서 오는 그 피지컬의 그 시원함이 네,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험버커로 바로 바꿔 볼게요. 그 팬더는 그냥 팬더 기타로만 하면 안 되나? 아, 안 됩니다. 어디를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안 됩니다. 그 팬더도 싫어할 것 같은데. 아. 아닌가? 또 넉넉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네. 어 좋다. 그냥 우리 일반 팬더 리볼 팬더 게인은 모어 게인 빼고 네. 자 그냥 트랭크상 드라이브 중간쯤. 어 이것도 좋다. 어 양질의 드라이브군요. 진짜. 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 듀얼리스트나 뭐 진배 없습니다. 어, 야 드라이브 좋네요. 자 모게인 달려옵니다. 모게인. 그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그게 있어요. 이 드빌에서 오는 그 느낌이 트윈 리버브가 갖고 있는 두 방짜리 그 스피커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로드 디럭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 개인의 짱짱함의 장점이 섞여 있는 느낌이라 제가 그래서 드빌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좋죠. 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팬더의 가장 장점들을 교집합을 잘 만들어 놓은 네, 모델이 이 드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플랫폼 앰프로서의 가장 뭐 극단적인 어쨌든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트윈 리버브 그리고 굉장히 좋은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한로드 디럭스의 그 장점들을 잘 섞어서 그런 편의성과 그 피지컬과 네. 그 어떤 시원함과 그런 팬더의 사운드 기조까지 잘 보여주는 게 이런 네, 아, 저는 드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3에 비해서 4에서 뭐 대단히 뭔가 막 확 업그레이드가 뭐 좋아졌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드빌 사운드 그대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펙들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이런 퀄리티에 와. 이런 어떤 뭐 역사적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이 앰프가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150만원 이러면은 저는 이 피지컬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공간만 확보하고 계시다면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이나 뭐 조그만 뭐 주택가에 위치한 진짜, 연습실 진짜, 같은 데다가 놓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니까 공간만 확보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앰프입니다. 네, 클린톤이 워낙 좋아갖고 이펙터가 이 리버브가 참 아름답네요. 좋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롭게 스펙이 조금씩 변경이 된 2020 한로드 드빌 2124 같이 보셨고요. 아, 좋다 이거.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 평 한 단어로 드리겠습니다. 넉넉하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빌. 전 드빌 드 바랄 게 없다. 아, 드 바랄 게 없어. 네. 네. 그 바랄 게 없네.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가장 좋은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앰프 참 좋습니다. 이걸로 바꿔달라 그럴까? 그러면 전 좋아요. 나도 좋아. 네. 자, 몇 대 몇? 99. 네, 이례적이죠. 네. 사실 뭐 앰프의 99가 나오는 거는 네. 이게 만약에 그냥 할로드 디럭스였으면 전 8.5. 저도 8.5. 예, 할로드 디럭스 8.5. 아 좋아요. 예. 역시 이런 편의성이 좀 저희한테는 필요하죠. 이러고 8.5. 예. 블루스 주니어면은 8. 저도 블루스 주니어 8이나 8.5. 8이나 8.5.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드빌이 어차피 우리가 트윈 리버블 해도 8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7.58 이렇게 나오는데 가성비랑 활용도 예. 때문에 유일하게 팬더 앰프 라인업 중에 9점을 받을 수 있는 앰프는 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네. 자 드빌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가장 팬더의 좋은 것들을 네, 모아놓은 전형적인 사운드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앰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